통과 슬픔이 내게 있다고 대한민국 사회 사람들 마음 겸허히 인정할 때 그것도 한식 교회가 우리보다 10년이 신부님에게도 있었고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신비정상적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있었고 우리가 가정과 시민과 말씀 없이 성령 없고 성령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그것이 12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예배로 초청하시는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내려놓고 오늘 우리에게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는데 주님 나에게 남편이 다섯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로 인해서 솟아나는 말씀의 위로와 격려와 성경의 내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좋은 시간들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하면 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이번 주일날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신앙의 이야기지만 전기처럼 다가와서 이야기가 되게 좋았고요. 그게 저에게 좀 더 잘 와닿았던 것이 저는 아무래도 니고데모가 어쩌면 반대 진영의 사람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구원의 문제랄까 자기 삶의 어떤 신앙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그 반대 영역의 사람 즉 예수님을 찾아가서 듣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것 등이 한 인간으로서 저도 참 하기 힘든 영역이거든요. 저의 영역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나 이런 거 힘드니 도와주시오라는 말을 선뜻 내뱉지 못하는데 특히 내가 가슴에 내면의 이 고민들을 털어낼 수 있다는 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보면 저에게 참 대단한 용기였다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동안 했던 설교 말씀들을 정리를 이렇게 쭉 해봤었는데 정리를 해보셨어요? 따로요? 네.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살면서 적용해야 될 부분과 다 다르고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마리아의 여인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모든 것을 기도로서 고백했을 때 위로를 해주시는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게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좀 마음의 위로를 크게 받았던 주 기도했던 내용이 제가 그동안에 제 마음대로 살아왔었던 그렇게 생각했었던 대로 십몇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도 없고 얻은 것도 없고 되게 고달픈 삶만 그동안 살아왔더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는 마음이 강하게 새벽 기도에서 막 펑펑 울었던 기억이 깜짝 놀랐냐면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점심시간에는 보통 자는데요. 제조공장 근처는 다 논밭이었어요. 그 논밭에 노란 그 점심시간에 그 고랑길을 걸으면서 그 말씀을 보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어떤 형태나 뭐 상황이나 여러 가지 뭐 지위나 이런 게 다 다르지만 어떤 라인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더 이상 이렇게 갈 데가 없는 그런 어떤 극단의 상황들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고통의 상황들 가운데서 마음이 간절해지고 또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각 사람들을 또 찾아갔다는 생각도 들고 대부분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신 어떤 이야기들이 많고 그 사람들 너무 잘 알고 계셨다는 거 삭개오랑 그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이 좀 기억이 남고요. 어쨌든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었고 어떤 자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찾아가신 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님의 어떤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뭐 재산을 나눠주는 그렇게 했다든지 수가생에 가서 예수님을 전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사람이 좀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을 겪으면서 이렇게 라인에 좀 걸쳐져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말씀들이 저한테 참 많이 위로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디어 목사님을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해도 이렇게 오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12명을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해 주셨잖아요. 이 12명의 사람을 이렇게 설교하게 된 이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돈해내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이 설교를 하게 된 것이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떨어져서 예배를 인터넷 예배로 드린 12번이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한 번에 그 예배를 그냥 하나의 예배로 한 명 한 명을 따로 보아도 또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설교의 주제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되어서 정말 탁월하십니다. 아, 참 적응이 안 되는 기억에 남는 좀 생각이 나시는 인물이 있다면 네, 뭐 저는 12명 중에 가장 저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제가 닮은 거겠죠. 저는 뭐 니고데모라고 생각합니다. 아, 니고데모 하면서 이제 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요. 그 니고데모가 치열하게 자기의 어떤 신앙을 찾아갔지만 어떤 한계 앞에서 힘들어하는 어떤 모습 그 모습이 또 저하고도 많이 겹쳐지기도 하고 그때 또 스승의 주일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참된 스승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 모습들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결국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화되는데 저도 끝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감 혹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니고데모와 같지만 한 수에 좀 잘 받아내고 싶다. 저는 12명 중에 니고데모가 제일 많이 아 받았습니다. 니고데모 여러분 꼭 설교 한번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이렇게 목사님과 짧은 인터뷰지만 예수님을 만난 12명의 사람들 이 설교가 또 다시 한번 더 생각되어지고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13번째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시기 정말 힘든 분인데 다음번에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